요즘처럼 혼란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시기에는 건강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해. 우리에게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해 볼게. 첫째, 운동.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야. 신체적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내포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도출해줘. 둘째, 규칙적인 수면. 충분한 휴식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을 차분하게 하기에 중요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들어서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해봐. 셋째, 영양 균형 있는 식사.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줘. 넷째, 취미 활동과 관계 구축.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 또한 가족, 친구와 소통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해. 다섯째, 명상과 숨가쁘지 않은 순간을 즐기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명상이야.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고 숨을 깊이 들이마셔 편안함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요약하자면 운동, 규칙적인 수면, 영양 균형 있는 식사, 취미 활동과 관계 구축, 명상과 숨가쁘지 않은 순간을 즐기는 것을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스트레스는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니까 이러한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여 우리 몸과 마음을 지켜보자.